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정과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예, 빨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접견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소국장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을 연쇄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그냥 뭐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전현직 미국 대통령 두 명을 만나면서 거의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을 거의 정리를 다 해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바마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한미동맹 관련해서 더욱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에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화답을 해서 미국은 뭐 여야 이런 걸 떠나서 한미동맹 부분에 대한 아주 강건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예.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전부터 제기됐던 이른바 뭔가 한미동맹 간에 좀 한미 정상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예. 오늘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까지 확실하게 이제 불식을 좀 시킨 그런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뭐 행사 때문에 좀 왔는데 그 퇴임하고 행적을 보면은 굉장히 뭐 좀 부러운 삶을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예.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로운 인생을 사세요. 가족들과 예. 함께 지금 이번에 아시아 쪽을 방문하셨는데 지금 웬 사진이 보이는데요. 예. 발리에서 휴가를 보냈고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한 게 6월 23일이고요. 그리고 26일 날 래프팅을 즐기면서 휴양을 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한 오찬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재외동포 총회 행사에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출국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살고요. 저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설하시고 어디 방문하시고 이러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또 엄청나죠. 짤짤합니다. 그게 예. 예전에 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예. 연설 같은 거 한번 하고 초청해서 뭐 이렇게 오면 그 초청한 단체에서 엄청난 사례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일들을 함께 병행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보기에 좋습니다. 부럽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만나고 나서 좀 뒷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글쎄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케미를 맞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워낙에 말을 직설적으로 굉장히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좋으면 좋다 싫다면 싫으면 싫다고 하는데 거의 great chemistry였다. 뭐 very라는 말을 세 번씩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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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너무너무너무 좋았다 뭐 이런 정도였겠죠. 그리고 chemistry라는 거는 보통 원래 어원 자체를 이제 남녀 간의 어떤 화학적인 작용 이런 걸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감이 들었을 때를 케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 chemistry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좋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합이 잘 된다 그런 뜻인데 그 앞에다 또 great라고 하는 그러니까 좋다보다 더 좋은 그런 걸 붙인 걸 보면 일단은 굉장히 뭐 다른 건 뭐 그 이후에 뭐 FTA 관련해 계산서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었을 만큼 둘 사람 다 뭐 뜻이 예. 좀 잘 맞았다 이렇게 일단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 간의 친분은 어느 정도 쌓여졌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저희도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게 묘사를 했었는데 정중하고 친절했다라고 좀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뭐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굉장히 정중하게 나를 대해줬고 특히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상당히 존중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문 대통령도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외교적으로 어쨌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예. 이제 그 상대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지금 문 대통령이 높게 좋게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큰 정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또한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긴 뭐 임기 거의 전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예. 또 끝나고 나서도 립서비스일지라도 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 어쨌거나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돌출적이고 무언가 돌발적이고 좀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예. 굉장히 어떤 미국 대통령에 걸맞는 그런 행동들을 해줬고 특히 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준 우리 한국민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한 어떤 큰 틀에서 정무적인 뭐 그런 메시지 좀 담겨 있지 않나. 앞으로도 몇 번을 만나고 몇 번을 더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또 예. G20 그 정상회담에서 그렇죠. 또 만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동환 교수님, 저희 이거 이 악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트럼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본인이 악수를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하는 경우에 꽉 잡으면 꽉 잡는다고 예. 또 짧게 잡으면 짧게 잡는다고 이제 평이 나오니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사실 퍼블릭이라는 개념에서 일한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다른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공직의 경험이 있었지만 계속 그 프라이빗 영역에 있다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 원래 또 사실은 백만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금수저였죠. 거침없이 예. 살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삼가하고 의전을 갖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의전에 익숙해져서 앞으로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에 대해서도 의전에 익숙해진 그게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돼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프로토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초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미국 방산업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이렇게 낮게 보더라고요. 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면 아, 트럼프 대통령 할 수 있는 거 제한돼 있다. 제한돼 있고 우리는 의회의 견제장치라든가 뭐 이런 견제장치가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돌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마 워싱턴에 익숙해져가는 과정, 프로토콜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된 지 몇 달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좀 저희에게는 좀 낯선 장면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CNN, 미국의 이제 유력 언론사를 상대로 좀 트위터를 하나 좀 날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 예. 저 금발머리 저 분이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얼굴에 CNN이라고 한다는 거는 저 의미는 뭡니까? CNN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언론들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언론을 공격했냐면 거짓말장이 라이어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론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도 사실은 일부 언론사들을 기자회견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아예 받질 않아요. 그 모 언론사들이 예를 들면 CNN을 포함해서 몇몇 언론사를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고 질문 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당신들은 또 그렇게 쓸 거니까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언론 입장에서는 검증하고 또 예. 문제가 있을 때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질문에 기회 자체 안 주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트럼프와 CNN, 뭐 뉴욕타임즈 이런 언론사들이 계속 대결 양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CNN을 꼭 찍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죠. 예. 자기를 그동안 괴롭히고 대선 후보부터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감정을 실어서 예. 저는 트위터를 날린 것 같습니다. 실제 예. CNN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짓말쟁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밑에 그 검색어로 프라우드 뉴스로 CNN 그러니까 가짜 뉴스 CNN 해놓고 CNN이라는 이름을 아예 FNN으로 바꿨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걸로 이름을 바뀐 거죠. 그만큼 감정도 안 좋은 것 같고요. 지난번 문 대통령 가셨을 때도 그 따로 기자회견도 한번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친한 기자들만 모아놓고 여기는 내 친한 기자들이니까 말 편하게 하시라고 따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언론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이 프로토콜을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여전히 그 자연인 좀 트럼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소극장님 글쎄 교민 간담회라는 걸 꼭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교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교민 간담회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모국의 대통령이 지금 방문해서 그 해당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를 찾았다. 이 자체가 굉장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그렇죠. 주고 일단 또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뭐 어떤 로고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로고만 봐도 가슴이 좀 일렁일렁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그런데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뭐 더더욱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민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또 환영을 했죠, 이번에. 예. 그러면서 그 꽃길만을 걷기를 바라는 계속해서 문 대통령이 예.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꽃으로 만든 이런 것도 또 선물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뭔 뜻인가 했더니 이게 꽃 모양을 뜨개질로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저걸 받고 네. 꽃길만 걸으라는 거예요. 아. 요즘 그 뭐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 많아요. 꽃길, 흙길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꽃길이란 말은 앞으로 계속 잘 되고 승승장구하시라 이런 의미인데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교민들이 만들어서 일부러 거기에 놓고 밟으시라고 얘기까지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선물도 했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소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13년간 미국 살았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 오시는 것은 교민들한테 엄청난 힘이 돼요, 사실은. 그 지역을 방문해 준 것 자체가 교민들이 역기가 으스케지잖아요. 아. 또 그리고 누구나 애국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 살면. 그 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름도 예. 많이 당하고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도 당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오셨다. 예. 그러면요. 국민들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환영하고요. 박수쳐주고 참석하고 싶어해요. 저기에. 그렇죠. 아무나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 그런 모습을 보면 교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한 번씩 오셔서 만나주는 게 큰 힘이 되니까 꼭 예. 대통령님들이나 유명 인사들은 가시면 교민들 격려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답례품으로 손톱깎이 세트를 줬다고 네. 하는데 굉장히 좀 정성 들여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손톱깎이가 외국에 나가서 좋은 거를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뭐 이게 중국산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가 거의 90%를 예. 손톱깎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우리나라 상품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산이 많아서 한 50%일 텐데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고 예, 오래 예. 가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보통 이렇게 손톱 손질을 하는 네일 팔리셔 이런 걸로 하지 손톱깎이가 저렇게 정교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에 필요한 거 그리고 품질이 좋은 거 구하기 어려운 거를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중국산이 많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귀해요. 근데 이건 그렇겠죠. 아마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셨을 거니까 예. 더 이제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케이스를 나전칠기 비슷하게 그렇게 예, 해서 것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장도 정성이 있고 또 대통령 그 사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되는데 저렇게 오래 간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요긴한 물건을 주셔서 아마 예. 더 그 정성과 배려 이런 거를 아마 교민들이 오래오래 간직할 거예요. 근데 사실 대통령들도 외국 순방을 나가시면 첫 번째 행사를 교민 간담회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정상을 상대하는 외교를 하고 이러시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이 있는 거죠. 예. 이번에는 저 이제 손톱 손톱깎이 세트가 물론 이제 실용성도 있지만 더 교민들이 거기에 이제 감동했던 것은 이 한지로 일단 포장을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거의 띠지를 또 이렇게 묶었는데 띠지도 이제 우리 전통 문양으로 새겨진 띠지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일단 좀 선물 자체가 이른바 격이 있다 뭐 그런 이제 느낌을 준 거고 그걸 이렇게 풀면 안에 검정색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도 또 매화나 이런 대나무 문양으로 잘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문양 전통적인 종이 이런 걸로 이제 선물을 포장을 한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어쨌든 청와대 로고도 새겨 문 대통령 이름도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러니까 받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그 실용성 여부를 떠나서 아 이제 이게 이 한국의 냄새, 조국의 냄새를 그 선물 하나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더 어떤 아 이것이 정말 선물로서의 가치 같은 것이 품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번에 거둔 것 같습니다. 예. 뭐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조금 신경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네요.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이 김정숙 여사도 가치인데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관심이 가겠습니다만은 현지에 있는 그 미용사를 모셔서 이제 원래 한국 내에서는 거의 혼자 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워낙 옷이나 또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데뷔 대상 항상 보이는데 예. 좀 전에 선물은 굉장히 공들였는데 김정숙 여사는 주는 거 막 퍼주고 자기한테는 되게 아끼시는 본인한테는 본인은 계속해서 혼자 다 한국에서는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다가 외국 나와서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래도 뭐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을 좀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부를 때 조건이 너무 비싸면 난 못한다였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불렀었고 그러면서도 또 저 누비의 옷이라고 해서 귀한 옷도 한국 전통 옷 같은 것도 입고 갔었을 때 그 옷은 또 뭐 주한 미국 대사가 부인이 이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 줘버리시고 예. 막상 당신은 또 저고리 하나 가지고 3일 동안 돌려 입어서 코디만 바꿔서 또 입었다고 하니까 예. 아 이게 참 주는 데는 아끼지 않으시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좀 꼼꼼하고 아끼시는 분이구나는
그 부분이 또 국민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죠. 뭐 첫 순방이어서 더 신경을 썼을 텐데 글쎄 이두아 의원님 네. 글쎄요 원피스 하나를 네. 세 번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연구인들의 고민이세요. 옷을 똑같은 걸 또 입으면 입는다고 이렇게 계속 기자분들한테 사진 기자나 카메라 기자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옷 너무 똑같은 거 보입니다. 좀 바꿔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옷값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운영위원회 이제 국회의원으로 예, 예. 할 때 그걸 해보면 의상비가 별로 안 들어와 있어요 예산에. 그런데 아... 이제 뭐. 그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대통령 특수활동비로 쓰시겠지 대통령 옷이나 연금 예, 예.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금일봉으로 써야 되고 어디 가면 현장에 가면 격려금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당신들 옷을 사야 하는데 그렇게 돈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옷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너무 격에 안 맞으면 저 가는데 지금 멜라니아는 탑 모델 출신이고 막 돌체인가바나 이런 그렇죠, 것만 다 입고 명품인데 네, 발렌티노 입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옷이 어느 정도는 격에 맞춰야 되니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되게 처음에 아예 저런 모습을 난 예. 원피스를 그냥 계속 같은 거 입겠다 밖에만 이렇게 받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좋은 모습 아닌가 그런 현실적인 생각해. 제약이 있으면은 네.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세련되게 그 코디를 네, 한 거네요 세련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 나무가 있는 그린 그 옷도 그랬지만 저 흰색 예. 코트도 그랬지만 저 이제 홍화물을 들여서 붉은색으로 물을 들여서 전통 누빔 장인이 해줬다 그러잖아요 예. 누벼줬다 그러는데 저게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 많이 못 만들어요 누비는 걸 아. 그리고 저게 이렇게 뭐 보온성도 있고 또 이렇게 여름엔 아마 시원한 걸로 이렇게 해줬을 텐데 이게 그리고 양면도 되고 너무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장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것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외국엔 레이스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누빔이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 주한 미 대사로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좋은 걸 많이 봤을 텐데도 너무 좋아 보인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 벗어서 주셨으니까 이 옷이 굉장히 귀한 거로 그냥 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김정숙 여사도 청와대 아 죄송합니다. 비서실장 부인이나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 그 근무를 할 때 계속 예. 생활을 해서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막 이렇게 왜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걸 입지 못할 바에 오히려 당신이 잘 아는 한복 내지는 예. 이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걸 외국 사람들한테 문화로 알리는 이런 옷을 입고 가야겠다. 아. 그래서 낮은 클러치 들고 이러신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마 외국 사람들한테는 훨씬 인상 깊고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